일단은 자, 안녕하세요. 아르트입니다. 오늘은 광어, 그 다음에 우럭, 감성도, 광어 이렇게 잡아서 아침에 좀 주문이 있어가지고요. 이제 모둠의 대짜리, 그 다음에 광어, 저희 이제 소광어 대짜리 한번 잡아볼게요. 감성도
자, 요즘에 제가 낚시를 다니고 있거든요. 이제 두 종류 낚시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가끔 이제 라이브 방송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일단 낚시를 다니고 있어요. 근데 낚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. 요즘에 요 며칠 또 엊그제인가? 이틀 연속으로 퇴근하고 갑오징어를 잡으러 갔는데, 이틀 연속 꽝을 쳤어요. 진짜 어질어질하죠. 어떻게 안 나오는 것만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진짜. 좀 낚시 좀 제대로 배워서 잘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혹시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그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낚시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할게요. 낚시도 좀 배울 겸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. 이제 그 낚시 단톡방이라고 따로 있어요. 저희 이제 바르TV 본 채널 단톡방이 있고 낚시 단톡방이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놨어요. 지금 한 1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낚시 이야기도 할 겸 하실 분, 그리고 저한테 좀 제가 워낙에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낚시도 이제 정보도 좀 주시고 낚시도 가르쳐 주실 분 계시면은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낚시 이야기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분 계시면은 단톡방에 오셔,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오셔가지고 좀 낚시 좀 가르쳐 주세요. 아, 낚시 너무 어려워.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무슨 낚시 학원은 없나? 낚시 학원이 있으면 진짜 다니고 싶어요. 진짜 낚시 학원을, 누가 낚시 학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뭐, 워낙에 배울 게 많잖아요. 뭐, 채비나, 뭐, 매듭이나, 매듭법이나, 뭐, 액션법이나, 어종에 따라서, 또는, 뭐, 포인트, 낚시 포인트, 찾는 법, 물때, 그 다음에 바닥 지형, 또 오징어에 따르는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. 여기저기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찾아보고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올해는 그냥 뭐 마리수를 하거나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새로운 데, 한 번도 안 가본 곳, 포인트가 어떤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. 뭐 어디가 뭐가 나오고 그곳 지형이 어떤지, 물살이 어떤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그냥 좀 그런 위주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. 좀 새로운 곳. 낚시를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
어느 방파제에 뭐가 나오고 방파제마다 지역마다 물살이 얼마나 세고 수심이 얼마나 되고 돌이 있는지 뻘인지 풀떼기가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. 곧 있으면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갑오징어 시즌은 거의 끝나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들 시즌이 끝나가는데 아 시즌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한 마리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초반에 제가 이제 갑오징어 처음 시작할 때 올해죠 올해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시작한 지 1년 됐나? 이제 갑오징어 시즌을 맞이한 건 올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. 저번에 이제 그 남해에서 선외기 탔을 때 그때는 좀 몇 마리 잡긴 했는데 워킹으로는 초반에 이제 막 계란 사이즈 이런 거 나올 때요. 그럴 때 목동에서 다섯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. 오, 그래가지고, 야, 나중에 이제 시작이다. 사이즈 커지고 시즌 되면은 큰 거 많이 잡아야지.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었는데.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로. 아무튼 요즘에 낚시를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낚시 이야기 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오시고 단톡방은 제 채널 어딘가에 찾아보시면은 있어요. 알아서 찾아서 오세요. 알아서 찾아오라는 게 좀 넘어있나? 아, 단톡방 들어오세요 해놓고 알아서 찾아오라니 그 커뮤니티 글에 가면 있고요 제 채널 정보란에 들어가도 있어요. 거기 보면은 뭐 저희 채널 단톡방도 있고 낚시 단톡방도 있으니까 제가 웬만한 막 그 단톡방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. 알아서 이제 찾아오시긴 하는데 저희 이제 단톡방은 그냥 뭐 그냥 일상 얘기 많이 해요. 막 다른 데처럼 뭐 회의 이야기하거나 뭐 그러진 많이 안 하고 회나 뭐 그런 종류도 얘기하는데 일상적인 얘기 많이 하고 요즘에는 고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고기, 육고기. 그 다음에, 낚시 단톡방은 아직 회원이 이제 몇 명 없어서 크게 대화는 많진 않은데,
한번 썰어 볼게요. 광어, 방어, 우러, 감성도 모듬에 대짜리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건 방어 대짜리 한번 썰어 봅시다. 뭔 얘기를 하다가 만 느낌인데 뭔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? 일하다 보니까 까먹었네. 자, 아침에 혼자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가 했는데 박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대충에 알아들으세요.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카메라를 돌려볼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. 아무튼 그랬어요. 원래 저희 모둠의 구성이 이 구성이 아닌데 지금 아침에 지금 밀치도 아직 안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오전이라서 오전에 천둥 잡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원래 이 구성은 아니에요. 가끔 뭐 영상에는 하고 왜 구성이 틀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본 구성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해요. 자. 그 다음에, 방어, 방어.
자, 모둠회 대짜리, 방어회 대짜리. 방어회 대짜리는 양은 좀 더 드렸어요. 그리고 모둠회. 요거는 와사비를 따로 줘야 될 것 같고요. 공간이 없어서. 자,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